평생 익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민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탈민아웃 사연인데요, 모발이식을 하신 분인데 수술 후 약 복용을 꾸준히 하셨지만 얇아진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내용 자세히 읽어보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고 32살 유전 탈모 남성이며 술, 담배는 아예 안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신가 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M자는 없으나 수치 얇고 없는 편이며 나이 드시면서 정수리 탈모셨고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외가 쪽은 할아버지께서 완전 대머리 형태의 탈모지만 어머니, 할머니, 큰 삼촌, 작은 삼촌은 20, 30대 수준이십니다. 가족력을 보아 저도 탈모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태생이 모발이 얕고 수치 없는 편인데다가 이마도 넓은 편으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두발 규제로 인해 반삭이나 스포츠 머리를 하면 아직까진 탈모에 관심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수치 없는 편이다, 나중에 탈모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였으며 주변 어른들도 머리에 대해 우려 아닌 우려를 표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모자를 자주 썼고요. 군대에서는 한 달마다 바리깡 이발하면 이발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으로 느낄 정도로 M자가 후퇴하였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유전 탈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부랴부랴 프로페시아 정품을 26살이 되자마자 복용했습니다. 약 복용 1, 2년 차 때 전체적으로 모발이 두꺼워지고 원래 방곱슬 머리라서 볼륨도 더 살아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저도 놀라고 가족,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단골 미용사분, 저를 잘 아는 모든 분들이 놀랄 정도로요. 사춘기 때부터 그동안 밀렸던 M자를 복구하고자 29살 때 2500모 비절개로 모발이식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아서 이제 탈모라고는 절대 안 보일 수준에까지 회복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이도 32살에 프로페시아도 6년 4개월 차입니다. 나이 때문에 DHT 민감도가 증가한 것인지, 그래서 프로페시아가 유전 탈모 디펜스에 빈틈이 생긴 것인지, 요새 들어 슬슬 전체적으로 머리가 얇아져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M자와 정수리 라인은 그대로입니다. 바른 미녹시딜을 시작하자니 초반 쉐딩 걱정은 둘째치고 바쁜 직장인이라 아침에 머리 감고 말리고 약 바르고 다시 엉킨 스타일 정리하고 집 와서 자기 전에 머리 감고 말리고 약 바르고 귀찮습니다. 판시딜은 유전 탈모에는 효과가 없어 투자 가치가 없고, 제가 현 상황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원장님은 보시나요? 아보다트 정품으로 환승해보고 전체적으로 얇아진 증상이니 엄청 귀찮더라도 바르는 미녹시딜과 판시딜도 해볼까요? 이렇게 치료법을 바꾸고 몇 년 지켜보는 게 최선일까요?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가라앉는 느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탈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 같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말 탈모의 효과가 떨어져서 탈모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화 현상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탈모약은 아무리 오랫동안 드시더라도 그 효과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모약을 드시더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 노화 현상 때문에 머리 숱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탈모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탈모약이 정말 잘 듣더라도 정상적인 노화 경로에 따라 머리 숱이 줄어드는 건 아무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 숱 계측 검사와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탈모 증상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보다트로 바꾸시는 게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탈모 패턴 자체가 악화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머리 숱이 감소하는 얇아진 상황이라면 노화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아보다트로 바꾸시는 것은 큰 효과를 보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녹시딜 바르는 거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도 하루에 두 번 못 바르고 저녁에만 바르고 잠들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 뉴헤어에서는 미녹시딜 경구약, 그러니까 먹는 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과 달리 탈모약 먹을 때 같이 한번 복용하시면 그만이고요. 효과 자체도 바르는 약에 비해서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는 중이라면 먹는 약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바르는 약을 정수리라든지 M자 부분이 아니라 후두부까지 전부 다 바르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또한 판시딜 같은 모발 영양제 역시
모발의 굵기를 개선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고려해보자면 모낭주사 치료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탈모는 물이 가득 찬 독에 구멍이 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물을 지키려면 구멍을 막거나 밖에서 물을 부어주어야 하는데 탈모약은 구멍을 막는 그런 역할이고 그러니까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주사치료는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공격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모발의 컨디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사치료를 통해서 모낭의 컨디션을 개선시켜준다면 말씀하시는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생긴 고민들 이렇게 상담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수술 후에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관리하신 분들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계시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니리분께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고 계신 다른 모니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상담 원하시는 모니리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